전에 일하던 그 남자 학생이 아니네? 남학생은 그만 돈다 보네. 아이고, 하여튼 요즘 것들은 근성이 없어. 한 군데서 오래 일해야 그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그러는 건데 그걸 몰라. 아유, 야 담배 하나만 줘. 어떤 거? 저 뒤에 있는 거 저거 줘. 저게 뭐야? 아니 두 번째 거 줘. 위에서 두 번째 거, 밑에서 두 번째 거. 밑에서 두 번째 거 주면 되잖아. 밑에서 두 번째 거. 저거. 두 번째 거? 이거? 아니 그, 야. 너 근데 나한테 왜 반말이야? 이거 먼저 반말했잖아. 내가 반말하니까 너 나한테 반말했다고? 어, 너 미국 살다 왔어? 왜 이렇게 반말을 막 해? 야, 나는 딱 봐도 네가 나보다 어려 보이니까 반말을 한 거고, 나는 안 어려 보이는데 너는 왜 나한테 반말이야? 딱 봐도 만만해 보이니까 반말한 거지. 너 알바 아니야? 알바 맞아. 야, 알바비를 받으면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. 알바비 네가 안 주잖아. 사장님이 주는데? 뭔 생각. 야, 내가 여기서 물건을 사니까 그 돈으로 너한테 알바비를 주는 거야, 네 사장이. 아, 뭐 담배 사면서 생색을 내. 담배 팔면 200원 나와, 200원. 내 200원 줄게. 나한테 존댓말 해줘, 그러면. 와, 뭐 완전 서비스가 똥이네? 넌 얼굴이 똥이야. 인상 좀 피고 다녀. 내가 다 답답하다. 와, 오랜만에 사람 담배 땡기게 만든다, 어? 어, 잘 생각했다. 담배 좀 빨리 펴. 똥냄새 좀 없애. 너 입에서 똥냄새가 너무나, 어? 펴가지고 좀 없애.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? 내가? 너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좀 대들고 있잖아.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. 뭐 이렇게 뭘 새그랗게 떠? 한마디를 안 지내, 나한테? 한번에 못 이기냐 이렇게? 야, 왜 자꾸 나한테 말 대답해? 왜 자꾸 나한테 말을 거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거지. 나한테 말 걸지 말고 빨리 살 거 사고 가. 야, 너는 내가 본 알바생 중에 최악의 알바생이야, 어? 너도 내가 본 선생님 중에 최악의 손님이야. 와, 야 너 이거 너랑 얘기할 게 아닌 거 같고. 사장 어디 가? 사장. 야 사장 나오라. 야 사장 어디? 사장! 사장 어디? 사장! 사장을 왜 불러?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? 너 뭐 쪼냐? 야 사장 어디? 사장! 아 됐어. 네가 잘못하니까 쪼는 거야. 사장 어디? 사장! 어? 사장! 네 손님. 야, 네가 사장이야? 네. 알바생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알바생이 싸가지가 더럽게 없네. 너 가가지고 어? 눈물 나게 교육시켜가지고 빨리 다시 일시켜. 알았어? 어서 빨리 와봐. 솔직히 얘기해. 손님 왜 이렇게 화나셨어? 손님이 먼저 반말해가지고. 손님이 먼저 반말해서 너도 똑같이 반말했다고? 너 미쳤어?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? 손님이 먼저 반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반말하라고 했잖아! 아니 손님이 먼저 반말할지 몰랐어요. 뭐? 손님이 먼저 반말할지 몰랐다고? 봐봐. 딱 봐도 싸가지게 생겼잖아! 어? 겁나 싸가지게 생겼잖아! 얼굴 보면 봐봐! 그래 안 그래? 야, 사장, 야. 네. 왜 지금 뭐 하냐, 둘이? 어? 어따 외모 지적질이야. 이것들이 지금 미쳤나, 지금. 봤지? 싸가지 없는 거. 진짜 싸가지. 너 반말한 거 말고, 또 뭐 때문에 손님이 저렇게 화나신 거야? 제가 말싸움을 했어요. 뭐? 손님이랑 말싸움을 했다고? 반말하고 그렇다 쳐도 손님이랑 말싸움은 좀 그렇지 않아? 너 앞으로 손님이 아무리 심하게 해도 절대 말싸움 하지 마. 알았어? 그냥 이걸로 두들겨 패 그냥. 어? 내가 이거 이러라고 갖다 놓은 거야. 아무 말도 못하게 막 두들겨 패라고 그냥. 야 사장 너 지금 뭐 하냐 지금? 어? 조용히, 내가 아, 조용히 좀 해봐. 얘기하고 있잖아. 야 네. 뭐 하는 거야? 내가 손님이야 손님. 죄송합니다. 아 제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. 너 지금 보니까 너 지금 사장 알바생 눈치 보느냐고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못하네 지금. 어? 지금 말 똑바로 안 하면은 내가 본사에다가 여기 고발해가지고 여기 뭐 문 닫게 할 거 알았어? 그러니까 너 지금 할 말 빨리 해. 할 말 다 할게. 빨리 해. 네네. 요정아, 너 내 말 똑똑히 들어. 나 사실 너 좋아해. 나 편의점에 너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. 내 고백 받아주겠니? 저 사실 선생님 좋아했어요. 아 진짜? 그러면 빨리 사과하고 미팅이 다 하러 가세요. 네. 빨리 다녀. 네. 아, 저 선생님.
손님. 죄송했습니다. 담배 이거 맞으세요? 어. 그리고 뭐 또 할 말 있어? 한 대만 꼬아봐라. 어서오세요. 아, 이게 뭐 바가 이게 새로 생겼나 보네. 이런 동네는 이런 바가 안 어울리는데. 여기 언제 오픈했어? 오픈한 지? 얼마나 됐더라? 말보라 잘 모르겠는데. 이런 바가 우리 동네랑 안 어울려. 아, 그래? 어, 나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겠다. 그래? 여기 뭐 술 뭐 있어? 네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해. 여기 웬가한 거 다 있어. 근데 응. 왜 컨셉이야? 뭐가? 손님한테 반말하는 거. 아니, 나 원래 존댓말을 사용을 하는데 네가 반말하니까 나도 똑같이 한 거지. 아, 내가 반말을 하니까 너도 반말을 했다고? 어. 야,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존댓말을 하면 너도 나한테 존댓말을 할 거야? 응, 그렇지. 야, 그런 식이면은 내가 너한테 영어로 얘기하면 너도 나한테 영어로 얘기할 거야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되게 더럽게 없네, 진짜. 아니, 뭔 게 다 있어. 야,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? 내가 알바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? 너 내가 누군지 알려줘? 안 궁금한데? 내가 이 동네 장사만 20년째야. 안 물어봤는데? 와, 야, 너 나 딱 봐봐.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. 어? 내가 너보다 태어나가지고 밥을 많이 먹었어도 몇백 끼는 더 먹었겠다. 어? 밥을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. 왜 키가 그거밖에 안 컸어? 야, 너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네. 너는 딱 보니까 인성이 안 좋다. 너는 딱 보니까 인상이 안 좋아. 와, 뭐 이런 게 다 있지? 어? 내가 여기 지금 술 마시러 왔잖아. 어?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술맛 떨어져서 술 마시겠냐? 난 네 얼굴 보니까 밥맛 떨어져가지고 밥 먹겠냐?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. 아이씨. 야, 여기는 어? 사람을 들일 때 인성을 안 보고 이렇게 사람을 들이냐? 그러니까 네가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. 인성 봤으면 너 여기 못 들어오지. 와, 아, 진짜 열받네. 어? 이거 어떡하지? 열받아? 너 술 마시러 온 거니까 그럼 술 마시면 되겠네. 너 그거구나? 너 그거야. 너 그거지, 그거. 미냐? 아니. 그럼 섹시냐? 아니,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, 이씨. 미친년, 너 미친년이지? 미친년? 와, 야, 나 진짜로 너 같은 게 어떤 놈이 진짜 너 같은 거 만날지 내가 진짜 걱정된다, 걱정돼. 너는 아니니까 걱정 마. 너 30년 전 같았으면 이 동네에서 넌 이렇게 일도 못했어. 나 3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. 와, 이거 뭐 한 번을 안 지내. 아우, 아이고 목이야. 아우, 머리야. 야, 머리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. 와,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지, 이거? 어? 야, 너랑은 얘기가 안 되겠다. 너, 야! 야, 사장 어딨어, 사장! 어? 소리를 왜 질러? 오, 사장 부른다니까 쪼네. 진작에 사장을 불렀어요. 야, 사장 어딨어, 사장! 아, 네, 손님. 무슨 일 있으세요? 네가 사장이야? 네. 어? 야, 너는 사장이란 놈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? 야, 얘 왜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? 아, 죄송합니다.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것 같은데. 실수 같은데? 나 손님이야. 돈 내고 여기 술 먹으러 온 사람. 대접을 이따 그래. 돈 아직 안 냈잖아. 이거 봐. 끝까지. 야, 너 얘를 자르든지 교육을 다시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할 거야? 아니, 진짜로. 빨리, 너 어떻게 할 거야? 빨리 어떻게 해? 뭐 어떻게 해봐줘? 아, 그럼 제가 금방 교육 다시 시켜서 오겠습니다. 빨리, 빨리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야, 요정아. 너 저쪽으로 와봐. 너 저 손님한테 반말했어? 손님을 화나게 하면 어떡해, 어? 너 저 손님이 불쌍하지도 않아? 혼자 술 마시러 온 거 보면 몰라? 친구도 없잖아. 너까지 왕따 시키면 어떡해? 죄송합니다. 너 솔직히 얘기해. 저 손님이 찌질해 보여서 왕따 시킨 거야? 네. 아무리 사람이 찌질해 보이고 냄새나게 생겨도 족밥 냄새 나는 게 죄는 아니잖아, 어? 그래, 안 그래? 그래, 안 그래? 그래요. 헤이, 이봐, 이봐, 야! 내 손님. 지금 나한테 지금 뭐 밥 뭐라 그랬지? 밥, 어? 지금 밥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밥이라고 했지? 밥. 아, 저 손님, 저희 가게가 술집이라 밥은 안 팔아서요. 죄송합니다. 요정이,
너 그리고 저 손님 술 얼마나 드셨어? 아직 안 시켰어요. 너 나한테까지 거짓말하니? 술을 안 마셨다고? 술을 안 마셨는데 벌써 저렇게 개가 된 게 말이 돼? 몰라. 너 그리고 내가 가게에 개 못 들어오게 하라고 했잖아. 개를 들어오게 하면 어떡해? 어? 야, 야! 네? 너 지금 뭐 개 뭐라고? 개 뭐라고 지금 얘기해? 하, 저 손님 그게 아니고요. 저희 가게가 반려견 출입 금지라서요. 그거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. 어? 알았지? 너 절대 가게에 개 못 들어오게 해. 알았어? 아, 야야야야 이봐 이봐. 내가 말이 다 안 끝났는데 왜 말을 끊어? 나 손님이라고 그랬잖아. 왜 말을 끊어? 네가 뭔데? 개 짖는 소리 들었지? 내가 이래서 가게에 개 못 들어오게 하라 이거야. 너 빨리 가서 손님한테 정중히 사과드려. 빨리 사과드려. 빨리! 손님, 아까 제가 반말한 거는 정중히 사과드릴게요. 해봐. 왈왈! 왈왈왈왈왈왈왈! 알아들으셨죠?